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 하나하나의 그 DIR 발달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1단계의 발달 역량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단계 발달이고 또 이후 발달 단계를 이루기 위한 어떤 필수적인 조건 바탕이 되는 기본 발달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아이들이 출생 직후부터 발달하기 시작하는 역량인데 이 시기를 우리는 감각이 발달하고 움직임이 조절되는 시기라고도 말합니다. 엄마 품에 안겨있는 아이가 웃고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서 익숙해진 그 엄마 냄새를 기억하고 안도감을 느낀다면 이 발달 역량이 정확하게 제대로 구현이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은 익숙한 냄새에 안도감을 느끼고 동시에 자신이 처음 만나는 정보를 시시각각으로 받아들이면서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난 순간부터 세상을 느끼고 자신을 둘러싼 이 세상 안에서 주변 환경 안에서 자기를 조절하는 능력을 배우는 것입니다. 아이가 10개월 동안 있던 그 엄마 뱃속은 정말 바깥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처음 맞이하는 이 세상에서 자신을 맞춰내지 못한다면 아기는 지속적으로 불안해하고 또 적응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신을 세상과 맞춰서 조절해내는 능력이 바로 세상 안에서 나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이 시작이고 또 나를 둘러싼 환경과 어떤 주변의 자극,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소통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아이들은 자기를 인식하고 또 집중하고 각성 상태를 유지하고 타인의 경험이나 어떤 보고 냄새 맡고 만지고 맛보는 것서부터 여러 가지 움직임 방식이기까지 자신이 인지하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1단계의 발달 역량을 이루는 아이들은 너무 과도하게 정보를 받거나 과도하게 처리를 하거나 또는 너무 둔하지 않아야 되고 정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받는 여러 가지 감각적 그 자극에 대해서 계속 나를 잘 조절된 상태로 유지시켜야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고 이렇게 위축되지도 않고 또 긴장하지도 않고 상호작용을 즐길 수도 있고 자신이 편안하고 즐겁게 느끼는 주변 사람이나 환경에 제대로 반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오랫동안 내가 지속적으로 즐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신이 받아들이는 주변 환경의 자극이라든가 자신이 받는 어떤 감각적 자극이 본인에게 불편하고 이것이 상황에 맞지 않다면 아이는 전혀 다르게 감각을 의식을 할 것이고 주변 환경에 반응하는 것도 전혀 다르게 반응을 할 것입니다. 아이가 자신에게 주어진 정보를 처리가 잘 되고 이 상황을 잘 인식을 한다면 더 깊은 관계로 자신을 돌봐주는 어떤 양육자, 즉 부모님, 엄마나 아빠를 향해서 더 애정어린 표현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양육자와 애착관계라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아이들이 엄마나 아빠를 알아보기 시작하면서 엄마나 아빠와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고 또 엄마를 찾고 엄마가 없으면 울고 다시 안아주면 안정을 찾고 하는 것이 바로 메커니즘인 거죠. 그렇게 되면은 엄마나 아빠는 더욱더 아이에게 애정을 갖게 됩니다. 이 단계의 발달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사실 가장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아동의 그 조절 능력입니다. 이 조절 능력이라는 것이 주변 상황에 맞게 나를 맞추는 능력인데요. 즉 주위가 시끄러우면 시끄럽게 느끼고 누가 나를 부르면 그 소리에 느끼고 반응하고 하는 것이죠. 이건 사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컨트롤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굉장히 더울 때 우리 몸에서 땀이 자동적으로 배출되는 것처럼 신체가 스스로 온도 조절하는 것처럼 신경계가 자율적으로 반응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동의 감각 처리와 가장 관련이 높습니다.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과정에서 아이가 세상을 인식하고 거기에 스스로를 맞춰내는 능력입니다. 이 조절 능력이 바로 부모님, 양육자와 아이 사이의 관계에서 동시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소리나 엄마나 아빠와의 어떤 접촉에 굉장히 민감한 아이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 때 엄마나 아빠가 포옹하거나 노래를 불러주어도 좋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아이가 그것을 소음이라고 생각하거나 자신을 이렇게 안아주는 어떤 그런 감촉을 너무 답답하게 느끼거나 싫어할 경우에, 그리고 엄마나 아빠가 이름을 불러주거나 할 때 잘 들리지도 않을 수도 있고, 또는 이것이 소음처럼 본인에게 공포스럽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런 경우에 아이는 주변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고 심지어는 이것을 더 고통스럽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소리나 접촉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경우에는 아이들이 이 시각 입력에 관계된 문제 때문에 이 타인의 얼굴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부모는 아이가 날 싫어하나? 라고 또는 생각하거나 얘는 혼자 있는 걸 좋아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이와의 상호작용을 더 이상 시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많은 경우에 부모와 아이의 사이의 어떤 기질과 성격이 딱 맞아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기질이나 성격은 딸 단계에서 상호작용을 끌어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순한 기질의 아동, 조용한 아이들은 실제로는 매우 민감하거나 또는 반대로 매우 둔감한 아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을 잘 못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들은 아이의 내면에 어떤 것이 있는지 감각 처리의 특징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가 혼자 두면 잘 노는 아이야 말하면서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있습니다. 사실 아이는 너무나도 상호작용이 더 필요한 아이인데 말이죠. 이처럼 아기의 어떤 감각 처리 반응에 따라서 부모가 아이의 신호를 잘못 이해하게 되면 이 시기에 아이가 반드시 얻어야 하고 가져야 하는 감각적인 상호작용의 기회를 받지 못하게 되거나 또는 어떤 관계 안에서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적절한 기회가 제공되지 못하게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다음 단계인 애착관계 형성의 발달에 치명적인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즉 두 번째 발달 단계인데요. 감각에 대한 반응과 자기 조절이 원활하게 발달을 하게 되면 아이는 안정적으로 강한 애착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자기가 원하는 거나 슬프고 기분 나쁜 거, 화나는 거, 좀 간단한 감정들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발달시키게 됩니다. 이때 이미 아이는 그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참여하고 관계를 만들어내고 즉 자기에게 특별한 사람, 부모를 인식하고 인정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양육자를 인정하고 바라는 것이 있고 엄마를 향해서 이렇게 손을 뻗는다거나 하는 행동, 그리고 엄마가 안 보이면은 울고 엄마가 다시 와서 안아주면은 이렇게 달래지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의사소통이 이제 시작돼서 이것들이 시작되는 것이고 아이들은 그것을 하게 되면서 본인들이 어떤 제스처를 사용하게 되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처럼 부모와 함께 웃고 옹알이도 하고 이러면서 애정의 신호를 계속 보내게 되죠. 그러면 당연히 양육자들은 더욱더 아이에게 애정을 쏟고 아이와 부모님의 관계가 하나로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이가 부모를 인식하지 못하고 이런 감정교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부모나 아이는 각각 힘들게 되고 실망하고 어떤 경우에는 지치게 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점점 교류하는 시간들이 빈도수도 줄어들게 되고 약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유사한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단계와 마찬가지로 이 2단계의 발달에서도 아이를 위한 어떤 감각적인 도움, 감각 시스템에 도움을 주는 것, 그리고 감각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들은 적절하게 관계를 맺고 또 관계를 유지시키고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께 비디오를 두 개 보여드릴 건데요. 0세에서 출생 후부터 6개월 정도의 아동 발달 단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정서적, 기능적 발달 1, 2단계에서 어떻게 상호작용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아이들의 어떤 감각 체계가 어떻게 이 발달 단계가 완성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지를 여러분께서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디오들을 보시고 여러분의 아동이 이 발달 단계가 아직 미흡하고
발달이 좀 부족한 단계라고 생각이 든다면 아이들에게 어떤 것을 가장 먼저 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시고 이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비디오를 잘 보셨죠? 네, 어떤 것을 보셨나요? 이 양육자의 움직임을 따라서 시선을 이렇게 움직이는 아이들, 그리고 엄마의 한바 웃는 웃음에 같이 웃는 얼굴로 대답하는 아기들, 그리고 아빠 말소리를 듣고 비록 그 말뜻을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끝없이 반응하는 아이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너무 예쁘죠? 우리가 관계를 맺기 위해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안정적이고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주변 환경, 그리고 즐겁고 긍정적인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이 사실 필요합니다. 마치 우리가 처음 연애를 할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들과 유사한 것 같습니다. 만일 이 1단계 조절 능력이 발달하지 못한 아동이라면 2단계 발달이 당연히 어려울 것입니다. 상황이 불편하고 즐겁지 않다면, 그리고 나와 관련 있는 자극과 관련 없는 자극을 내가 구별할 수 없거나 조절할 수 있는 어떤 감각적 시스템이 적당하게 속에서 작동되지 못한다면 당연히 아이는 안정되지 못하고, 그리고 그 상황에 맞게끔 자기를 조절할 수 있는 역량을 갖게 되지 못할 것입니다. 즉 엄마 아빠의 부름에 대답할 수도 없고 엄마 아빠가 나에게 뭘 원하는지 뭘 바라는지 알아채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2단계 발달을 자연스럽게 이루기가 어렵겠죠. 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무엇보다도 아이가 안정될 수 있고 환경을 인지할 수 있도록 아이를 최대한 도와주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네, 아이가 이름을 불러서 대답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아이가 나를 쳐다보지 않는다고 해서 억지로 얼굴을 돌리거나 반복적으로 계속 가르치거나 반복하면서 아이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이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보고 찾아서 도와줘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관찰해야 합니다. 네, 이유를 알아야지 우리가 도와줄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어떤 이유로 우리 아이가 나의 부름에 대답을 하지 못하는지, 어떤 이유로 아이가 내 눈을 맞추지 못하고 내 눈을 자꾸 피하는지, 어떤 이유로 아이가 특정한 이상한 행동을 반복하는지 우리는 이유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관찰을 합니다. 바로 여기서 플로어 타임은 시작됩니다.